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를 좋지 않은 사주팔자를 고쳐서 사용했을 때 과연 운명이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삶이 바뀔 수 있는가, 긍정적인 면이 있나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한 것이 꽤 오래됩니다. 그걸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주팔자를 어디 가서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은 괜찮겠죠.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소리를 듣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좋지 않다, 사주팔자가 좋지 않다, 여러가지 안 좋은 소리, 사주에 충이 있다, 파가 있다, 아니면 백보다 살았다, 여러가지 흉살이 있다면서 온갖 공격을 당하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낙담을 하실 것입니다. 돈을 주고 상담을 받으면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쓰라리겠죠. 또 그 멀리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나올 때 여러분들 아마 가슴을 쓸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무엇인가? 다시는 사주 보지 않지, 사주 안 봐야겠다고 아마 다짐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주 그렇게 하고도 결국 뭐냐? 또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될 때 결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주팔자가 정말 좋지 않았을 때 약간 변형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했으면 어떤 건가, 그게 예를 들면 좋은 점이 있냐, 아니면 운명을 바뀌었냐, 이런 부분을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답변 한마디로 한다면 뭐냐, 아무리 사주팔자를 고쳐도 운명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정답입니다. 오랜 세월 제가 검증했습니다. 겪을 것 겪고 문제에 부딪힐 것은 다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더라, 소소하게 장점이 있더라, 그것이 장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신뢰를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플라시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플라시보가 뭡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긍정적이고 뭔가 좋은 기운을 오히려 받았을 때 효과가 있다. 이건 뭐냐? 병원에서 우리가 많이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짜 약인데도 임상실험을 하면 이 약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좋다. 아니면 어떤 주사, 이런 주사를 맞게 되면 환자에게 이렇게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환자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했을 때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가짜 약인데도, 가짜 주사 약인데도 이렇게 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때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근데 그게 무려 35%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가 결국 뭐냐? 마음이지.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갔을 때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변화를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구나 기분을 거죠. 이와 반대로 노시보 효과입니다. 노시보 효과는 이와 반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전달했을 때 결국 결과마저도 좋지가 않다는 건 이와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환자는 오히려 더 극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안에 걸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결국 한편에서 뭐냐, 알 권리, 환자에게 알 권리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암이나 걸려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빨리 죽지도 않아야 돼요. 암 1기인데도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더 충격을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 이건 일본에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의사가, 내과 의사가. 그러니까 암 1기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암이라는 이야기, 의사의 이야기가 떨어짐과 동시에 온갖 근심과 걱정이 휩싸이면서 자기 삶을 정리하고 결국 삶을 진짜 정리하게 되라는 거죠. 이런 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왕에 암 걸렸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좋냐. 그냥 모르면 해자축이나, 해자축이면 돼지, 돼지띠, 쥐띠, 소띠는 무조건 예를 들면 암 걸렸다 해서도 암 안 걸렸다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효과가 뛰어나요. 근데 만약에 사오미다, 뱀띠, 말띠, 양띠 같은 경우는 암 걸렸으면 암 걸렸다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때들은 뭐냐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얘들이 알아눕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오히려 얘들 정확하게 까고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 식구에서 이런 띠에 해당이 된다면 암이 예를 들면 걸렸어도 이런 사람들 암 1기인데도 4기로 간다는 거죠. 금방.
이런 사람들은 설명해 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해서 해주면 좋은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명략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대중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그러나 사주를 놓고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 이 사람은 절대 이야기 만드는 거야. 자,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사주를 한번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주 팔자가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자꾸 이게 좋지 않다. 어디 가서 좋지 않고 안 좋은 소리를 들 때는 뭐냐? 위축이 된다는 거죠. 사람 마음 참 기분 진짜 좋지 않죠.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뭔가 안 좋다. 이 사주는 예를 들면 부부운이 좋지 않다. 아니면 예를 들면 가정 전체적인 운의 흐름 자체를 다 파괴시키고 안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하고 좀 안 좋지만 이런 면에서 좋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주 명리에서는 이왕이면 사주 명리 상담하는 사람은 사주를 상담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주를 상담하고 어떤 사주를 주었더라도 저 혼자 풀어봅니다. 풀어보고 가장 먼저 장점이 무엇이냐. 아무리 안 좋은 사주도 분명히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장점을 일단 최대한 찾아내서 그 부분을 갖고 강력하게 때려주자. 그 부분을 오히려 예를 들면 상대가 각인시켜주자. 그리고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이런 식이 있으니까 이런 때 좀 설렁설렁 넘어가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상담하면서 상대 아픈 점을 찍어내가지고 그걸 갖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사주에서 장점을 가지고 장점만 오히려 설명해 준 것이다. 왜? 플라시보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장점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고객도 좋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시 한번 사주를 이야기하면 요즘 사주 팔자를 바꿔서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주가 안 좋으니까 하도 안 좋다니까 자꾸서 바꿨어요. 근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냐? 이런 면에서는 좋더라. 결혼에 대한 문제는 참 좋더라. 결혼. 그게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상대하고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근데 둘은 서로가 사랑했어요. 서로가 사랑해서 좋아했는데 사주 궁합을 보니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반대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궁합이 좋지 않대서 반대를 했을 때 그걸 반대해가지고 그냥 안 살면 괜찮은데 A와 B가 그냥 그대로 안 좋은데도 그렇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을 때 안 좋은데 결혼했을 때 이 부모들은 어떻게 됐어? 특히 B 남자 쪽의 부모가 A 며느리의 사주를 어디 가서 봤는데 너무 안 좋게 나와요. 또 여러 다른 거에 가서 또 일 보편적으로 다 안 좋게 나와. 그럴 때 이 어머니 가슴에 멍들겠죠. 이왕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안 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했어요. 사주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부부는 쓰라리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어떤 문제가 터지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제 이 어머니는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뭐냐 여기에 대한 상대에 대한 공격을 막 해요. 너 때문에 그렇다면서 왜? 이건 당연하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겠죠. 딸을 가진 자식이든 아들을 가진 자식이든 상대 측에 그런 결함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사주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놓습니다.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해보면서 이렇게 알아놓는 문제 많아요. 그걸 다시 변화를 시켜서 돌려보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렇게 둘이가 서로가 사랑을 하고 좋았어. 어차피 결혼할 거. 근데 여기가 약간 사주를 변형해서 태어난 시만큼이라 좀 변형해서 좋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둘이 살았어. 살았는데 뭐냐? 이렇게 사주가 서로가 이제 좋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예를 들면 여기 그 며느리 사주를 어디 가서 풀었어요. 좀 힘들고 어려워서 풀었는데 며느리 사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아주 여기저기 다 봐도 괜찮다 이야기. 그러면 이때 뭐냐? 이 어머니는 만약에 어디 가서 봤는데 둘이 살고 안 좋아서 이게 살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좋아서 아들 사주를 보러 갔는데 며느리 사주 봤는데 며느리가 안 좋다 했어요. 그럴 땐 돌아버리고 올 때 완전히 그냥 벙쪄서 오겠지요. 와, 저 며느리에서 내 아들이 힘들구나 이렇게 했을 때 막 그냥 이글이글 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갔는데 며느리 사주가 약간 고친 사주인데 모르고 이제 가서 상담해서 보니까 아, 며느리 괜찮다. 괜찮다 이럴 때 뭐냐 이 어머니는 올 때 그래도 기분이 좀 편안합니다. 그 악한 소리 들었을 때는 집안이 다 이때 세 명 다 박살 나겠죠. 그런데 이럴 때는 뭐냐 아들 탓으로 해요. 아, 우리 아들이 좀 문제가 있고 네가 이놈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 이때가 더 건강하느냐 아니면 세 명 다 박살 나는 게 좋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차피 산다 그러면은 그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서로가 진짜 좋다 그러면 약간 변형해서 사는 것이 좋다. 그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오히려 좀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환자라는 이야기들 환자. 환자가 중병 좋지 않다는 거죠. 사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냐 그런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효과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약간의 수정했을 때는 뭐냐 힘들고 어려워도 나갑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약간 사주를 변형했을 때는 자기도 거의 최면에 걸려서 좋은 걸로 이렇게 갑니다. 자꾸 긍정적인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점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소소한 면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럼 뭐냐 이걸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 거짓말해서 속여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이 당사자에게는 둘이 서로 이미 사랑하고 정말 먹고 살고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오히려 선의에 이 가짜 약이 효과가 있듯이 가짜 약이 효과가 있고 정신건강이 좋듯이 이렇게 변화했을 때 좋다는 것 이런 면에서는 사주 변형이 좋다. 어디 가서 들을 때마다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그럼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저기 들어봤을 때 다 사주팔자가 아주 기우하고 안 좋다. 억지소리고 힘든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근데 사주에서 실질적으로 뭐냐 사주팔자를 푸는 사람들이 실제로 형충이 있다고 해서 막 악한 소리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데 형충이 있어서 오히려 더 발전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지지고 막 갔을 때 그러면 이 피해는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다시 하자면 사주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주였던 경우에 있고 내 사주팔자가 진짜 어느 곳에 받아 좋다 할 때는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오히려 약간의 변형을 해서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어야 난 괜찮다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고 훨씬 더 운의 흐름 가정은 여러 면적으로 좋습니다. 설령 그걸 갖고 어느 곳에 한번 풀어보세요. 고친 사주를 갖고 근데 좋다고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매일 안 좋은 소리 듣고 정말 악한 소리를 듣고 힘든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건 더 삶 자체를 다 파괴시키고 악한 상황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후자가 더 부정적인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바꾸라. 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꾸니까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종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그 믿음을 절대적 믿음을 통해서 정진을 해서 더 좋아지고 더 편안하고 안식을 취하려고 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고 가는 겁니다. 실체가 있든 없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 더 훨씬 더 정신건강에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사주팔자가 안 좋게 태어나서도 그냥 내가 그 숙제 최면을 걸어서 난 좋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 해서 계속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중고입니다. 이중고. 힘들고 어릴 때 두 번 더 겪게 돼요. 더 힘들고 어렵게. 그러나 오히려 예를 들면 이렇게 차라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차라리 이렇게 좋다 생각해서 두드려 맞는 것이 더 낫지 극한 상황에다 또다시 두드려 맞는 것은 더 훨씬 더 타격이 심하다. 훨씬 더 타격이 심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주에서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문제 혹시 진짜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차라리 약간의 사주를 변형해서 가는 것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장점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바꿨다고 해서 삶 자체가 변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참고하시라. 그렇다고 해서 장점이 없냐? 아니다. 소소한 장점들이 참으로 많더라. 그 소소한 장점들이 하나하나가 오히려 변했을 때 정신건강이 훨씬 더 좋음이 되지 안 좋은 걸 갖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더 훨씬 더 삶을 더 퇴화시키고 삶의 어떤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더 가장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이다. 차라리 바꿔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바꿔서 오히려 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게 나한테도 좋고 옆 사람한테도 좋고 주변에도 좋다는 것이죠. 내가 일단 밝고 건강하니까 훨씬 더 좋지 내 사주팔자 안 좋아서 늘 우울하고 힘들고 살고 삶도 힘든데 사주팔자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오른단 말이에요. 힘들고 그런 소리가 한번 딱 각인되면은 그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럴 때 바꿔 최면을 걸어서 괜찮아진다 할 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는 바꿨다고 해서 운명이 바뀔지는 않는다. 큰 운의 흐름 자체는 거의 그냥 똑같이 간다. 그러나 조금씩 삶에서 오히려 더 알파작용한다. 플라시보 효과를 훨씬 더 갖다주지 노시보 효과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효과가 훨씬 더 좋다. 플라시보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삶을 스스로가 변화시키고 그것을 제가 데이터를 냈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좋더라.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보러 왔을 때 긍정적인 면을 찾아가지고 좋은 면을 찾아서 훨씬 부각시켜갖고 안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오히려 부각시켜서 설명해주고 그 부분을 오히려 개발하고 나가라고 했을 때 상대방한테도 훨씬 더 건강하고 좋더라. 이것이 제가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그제는 예를 들면 문제점이 있고 안 좋은 점만 자꾸 찾아내고 그걸 갖고 상대를 공격하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것은 그렇게 해서 설령 돈 번다 해도 그것은 정말 참으로 악하다, 좋지 않다. 이걸 저는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좋은 장점이 무엇이냐. 이 사주에서 장점, 그러니까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그 장점을 이렇게 해서 해줄 때 좋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것도 사주도 진짜 안 좋다. 너무 안 좋다면 내가 한번 스스로 좋은 쪽, 이름 바꾸듯이 사주를 변형시켜서 자꾸 나에게 희망과 기쁨과 희망을 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오히려 긍정적인 바다로 나를 오히려 끌고 나가는 것이 훨씬 좋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